전국적으로 퍼진 메르스 바이러스는 서울 지역 경제에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이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이러스는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더욱 큽니다. 30여 년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형애 씨도 메르스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메르스로 인해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이동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비해서 뭐 한 많게는 30% 이상 다운됐다고 봐야죠.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서울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전과 후의 매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매출이 감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메르스로 인해 임형애 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정은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는 메르스 특유의 불안심리 탓에 발길은 줄어들고 매출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한 전통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자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메르스 공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그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건강 문제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꺼려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난 건 아니고 아마 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메르스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서울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서둘러 편성했습니다. 앞서 메르스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천억 원의 긴급대출 자금을 지원한 서울시는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앞서 침체된 소비심리가 서둘러 해소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대출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소상공인들을 매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절히 나서서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먼저 자세를 보여주고. 이에 서울시에서도 침체된 소비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판매 촉진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와 문화행사를 열고 중소상공인의 재고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특별판매전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대대적인 그 중소제품 판매 기획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그 판매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124개소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 지역 27개소,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상가 주변 도로가 대상입니다. 메르스로 끊긴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을 전후에 메르스 종식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에 감염된 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깜깜합니다. 메르스 극복, 이제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때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